여기는 대한민국 KBS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홍콩입니다. 1993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 19년간 총 3,800여 명의 출연자가 2,500여 개의 일탈을 체험했던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맞서는 청코너. 1996년 3월 첫 방송을 시작해 2005년 10월 종영까지 다녀온 나라만 총 100여 개 국가, 세계 각국에서 오지의 극한 상황에 도전했던 도전 지구 탐험대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최지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대파 수확 현장으로 갔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도 간직할지 한번 볼까요? 그래, 야단기! 아이고. 선생 좀 넣어놔. 아이고. 계속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는 그 담그지우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김치도 잘 만들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계속 실수 연발인데 이러다가 일당받기 어렵겠는데요. 아, 이미 최지우 선수의 표정은 굉장히 많이 좀 처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97년 최저 시급이 1,485원인데 과연 그 돈 받을 수 있을까나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일단 무게도 상당하네요. 20kg이 넘는 박스를 지금 현재 나르고 있는데요. 이젠 걸을 기운도 없어 보여요. 아, 이거는 탄자니아 백두로! 아, 이거 속상해하는데요. 아, 최주 선수의 눈물을 보니까 제 심장 C코드 엇박자로 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 때 최지우 선수에게 필요한 건 맞다는 거죠. 식사했어. 활기가 넘치네요. 농촌이랑 딱 어울립니다. 군민 며느리감. 역시 밥이 힘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먹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일할 때는 남녀노소가 없네요. 그렇죠. 네.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전투력 올라갔습니다. 노동 효율 올라갔죠? 아유, 저 끊으시는 게 너무 아팠어요. 예, 탄자 모서리. 아, 혼신의 힘을 다했던 아름다운 최지우 씨.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대파 수확 현장에서 농부로 변신에 성공한 최지우 선수에 이어서 이에 도전한 도전 지구 탐험대 스타는 누군지 만나보겠습니다. 있어서 좋습니다. 김병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한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요. 많이 쓸쓸해졌어요. 네. 네. 자, 선수 같은 여자 이영애 선수가 다녀온 곳은 바로 인도의 타르 사막입니다. 네,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과 모래바람, 뜨거운 태양 속에서 달랑 낙타 한 마리의 몸을 의지한 채 고행길에 나섰죠. 굉장히 친숙한 음악이 들려오죠? 네, 이때부터 한류 열풍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자, 아리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막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요. 게다가 낙타 등에 시달려 얼어내진 낙타 등이 이렇게 편한 장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었어요. 낙타 털이 가시 같아요. 장미 가시처럼요. 이렇게 막 찔리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흔해서도. 예, 비슷하죠. 그리고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 외부 손님이 왔으니까 어떤 의식이 있겠죠. 자, 얼굴에 그림도 그려주고요. 네. 원래 이게 발에도 또 그림을 그려준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이영애 씨의 미모를 담을 수 있는 저 거울, 정말 부럽네요. 다음 생에는 거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 의상까지 한번 입혀주는데, 아! KBS